제11호 태풍 힌남노로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경북 포항에서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숨진 7명을 비롯해 모두 9명이 숨지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황정환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 아파트 주차장. 한 남성이 소방대원 부축을 받고 빠져나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발견된 건 어제 저녁 8시 15분쯤. 39살 남성인데 실종신고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1시간 반 뒤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51살 여성이 같은 주차장에서 추가 구조된 겁니다. 천장 배관을 잡고 오랜 시간 버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숨진 15살 A군이 생존 여성 아들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아침 관리실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갔다 고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 주차장에서도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에선 급류에 휩쓸린 70대가, 경북 경주 한 주택에선 흙더미에 매몰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1명, 3명이 부상이고 포항에서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북과 제주 지역 등에선 시설 피해가 컸습니다. 사유시설 11,934건, 공공시설 426건, 농작물 3,81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택 8,328채가 침수됐는데 거의 경북 지역입니다. 이재민만 4천여 명을 웃돕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3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